자, 여러분 잘 잤어요? 네. 잤어요? 안 잤어요. 안 잤죠? 네. 안 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네, 1분도 안 잤다. 한 시간 잤어. 1분도 안 잤다. 도대체 한 시간 안 잔 거다. 우선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들어야 돼. 왜? 진짜 저는 너무... 잤어요, 자기는. 자기는 잤는데 여러분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어요. 이게 이제 우리가 할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? 복수, 복수? 데시벨? 그렇죠. 오? 우와, 와, 대박! 대박이다. 여러분이 내는 소리가 사실 70dB 이상이 내는데 이게 소음공해거든요. 왜 70? 먹을 때 그거보다 조금 내라고? 피디들은 여러분의 소음공해를 들으면서 잔 거죠. 죄송합니다. 글쩍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WHO에서 그러는데 WHO가 뭔지 알아요? 국제 세계 보건 기구. 국제 세계 보건 기구. WHO에서 70dB이면은 폐화장애 정서부랑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장애를 발전할 수 있어요. 와우. 감독님들이 어제 생리적 장애나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. 덕한 끄덕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할 게임은 소음공해와 관련된 게임입니다. 야, 에바야! 뭐인가? 무조건 빨리 오는 게 각 팀의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빨리... 선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임이니까. 오, 네. 이렇게 이동합니다. 미안해, 야, 이거 연장자 좀 한 발 앞으로 뛰게 해줘. 몸을 묵직해서 못 뛰겠다. 이제 너는 왜 이리로 가? 신발 신으러. 다 같이 같은 라인 선상에서 시작할까요? 뭐야?